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1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시온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그리고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죠. 본인의 주장으로는 마이크를 제대로 꺾었다고 하는 전직 래퍼 겸 현재 프리랜서 기자 겸 칼럼니스트 MC 카인 홍성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rop the beat.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니 사람들이 그리고 MC 카인이 뭡니까? 요즘 MC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내가 좀 유행이 좀 90년대 후반 스타일이야. 아 요즘 MC 안 붙여요? 그냥 카인 이러는 거예요? 앞에 MC를 붙이는 거는 90년대 후반 트렌드죠. 아 요즘 트렌드는 그런 거구나. 한국으로 쳐줘 2000년대 초반 지금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이상하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젊은데. 그럴 리가 없죠. 외모나 네. 행동하는 힙하지 않네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처절하게 실패한 래퍼였고요. 데뷔조차 못했습니다. 홍대선 작가님과는 딴지일보에서 같이 사수 부사수 비슷하게 바로 앞에 앉은 상태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고요. 저런. 하루 종일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늘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게 곧 날숨인 그런 분이셔가지고 숨을 들이쉬는 시간만 빼고는 다 말을 하고 계셔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은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있어. 가장 우울증이 심했던 때 같아요. 알잖아요. 그때 술 사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 저번에 마사오님 특별 출연했을 때 이 양반 지각했거든요. 네. 우리의 MC 카인도 지각을 했어요.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잘하면 카인의 프리스타일을 들을 수 있을 예정이고요. Drop the beat. 잘못될 겁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날 죽여 그냥. 아니 그리고 그 죽이는 거는 이따 방송 일단 방송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죽이는 줄 할게요. 그냥 뽑고 난 후에 그렇게 할게요. 우리 저번에 귀향 방송했었잖아요, 대표님. 네. 반응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분들은 다들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클릭이 유도가 안 되나 봐. 하트는 또 많아. 마지막까지 봤을 때도 확실히 적었어요. 서버에서 제공한 통계치가 뭐 좀 이상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모르겠고 데이터를 굉장히 좀 디디하게 주니까 제가 또 저도 모르고 공돌이가 아니라서. 하여튼 귀향 방송이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삐졌어요. 하지만 엄청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제 친구가 네. 베트남에 사는데 사업하려고 제 친구한테 이걸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좋아해요. 친구 목소리 나온다고. 심심하니까. 그건 친구 목소리 방송이 좋아서. 그래서 친구 목소리. 베트남이 해외에서 다운로드 건수가 무려 13%. 친구분이 열일하시고 계신 너 건가요? 너 뭐하니?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네. 여기 있는 사람 다 그거 들어. 네, 멀리 베트남에서 감사합니다. 아날람은 미국이 베트남... 3%였거든요. 주얼 한인들을 응원합니다. 네. 네. 이제 베트남은 우리의 공식 친교 국가야. 저희가 그냥 저희 마음대로 수교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요. SNS상에 보니까 우리 방송의 반응 중 하나가 주작빌 나는 사연 어쩌고. 네. 이런 저도 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거 주작 아니냐고 우리가 방송하면서 농담했잖아요. 너무 얘기가 소설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혼났잖아요. 어느 순간 저희가 그래서 안 했죠. 그 진심으로 보낸 사연을 가지고 주작빌란다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솔직한 기분을 얘기한 거고 네,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빅뉴스입니다. 대표님이 매일 저를 문란한 남성으로 매도를 해왔잖아요. 진실을 알게 되고 제가 분노했습니다. 진실이 뭔데요? 동창. 이 동창분은 이 대표님이랑 룸메이트 했던 분이에요. 네. 이분의 증언을 보면 이 대표님 이빨 터는 실력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걸로는 본자였다고. 그리고 외롭게 솔로 생활을 지속하는 기간이 과연 있기는 했는가 이 남자가 얘기를 제가 듣고 자기는 얼굴 안 보고 성격만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다 매력적인 여성만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셨다고 해서 말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다들 미인이었다. 더한 가설이 있죠.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가장 추리고 추려서 외모상으로 가장 탑인 사람들만 주변에 보여주었다. 그럴 수 있다. 맞아. 이게 이제 유혹이라 그러는데 유혹은 유혹을 한다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과가 있었잖아요. 결과가 있잖아. 나 그냥 이거 나 잘해봤자 재밌게 술 먹었다밖에 없지. 그럼 여자친구가 끊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언은 그건 뭡니까? 여자친구를 오래 사귀니까 내가 항상 몇 년씩 사귀니까. 이제 여기까지 본인의 주장이었고 본인의 주장이 있고 증인의 증언이 있죠. 있으면 뭘 믿어야 돼 우리가. 유혹만 즐길 수도 있죠. 유혹만 즐기는 건 뭐야. 프로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프로 유혹러. 결과 필요 없다. 과정에 집중하는 거. 과정을 즐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과정 재밌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연애는 게임이야. 이건 뭐 뭔가 박진영 비슷한 말고. 그럼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남자 중 3명 중에 2명이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니고요. 나도 아닌 거 보면 이 두 사람인가 보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 힙합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타진유 그런 게 유명... 아니라는 얘기를 나중에 할게요. 타진유의 유명한 말 힙합이나 하러 다니고. 아... 그거는 최고였죠. 그땐 저도 그만둔 사람이었는데 빡쳐가지고 힙합이나 나는 힙합이나 하고 다녔으니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할 말이 없다. 아, 힙합이 뭐 비행이야? 비행 총소년. 일단 저는 유혹 안 했다는 거. 유혹으로 자꾸 몰아봐야 작가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너무... 아 그렇긴 합니다. 저도 들은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 맞아. 네. 아 딴지일보에서 같이 일할 때 네.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면은 지난주에 어떻게 했느니 혹은 지난주가 없으면요 옛날에는 어쨌느니. 아 들은 것만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100가지 세상에. 솔직히 그 중에 한두 가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다 흘려들었거든요. 상사가 자랑할 때 다 흘려들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 자기 자랑들 뭔 필요입니까? 얘기해도 돼요? 작가님 그 얼굴 좀 하얘지고 있는데 기억나는 한두 가지는 좋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좋다.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넘어가죠. 무슨 플레이를 했는지.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고요. 빅뉴스 두 번째. 제가 지난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덕분에 B컵 가슴이 A컵 가슴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2.5kg 빠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카인에게 없는 문제가 저한테 있어요. 저는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면 머리카락도 다이어트가 돼요. 아... 이 탈모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늘어지거든. 아 근데 그 일반인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 아닌데 그 다음에 다시 살이 찌면 늘잖아요 일반인들은.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나마 이분의 그 끝없는 수다를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머리만 보면서 아니 모니터 두 개 너머를 쓱 보면요 이분의 이마 위가 보여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그렇네요. 즐겁습니다. 네. 그렇구나. 상사의 탈모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구하직원 이런 본인도, 직장이 또 어딨어. 본인도 그렇게 희화화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죠. 본인이 맞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너무 맞췄어. 그리고 작가님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행태를 생각해 볼 때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참았겠어요. 그러게요. 네. 일단 제가 딴지일보 들어가는 입사 기준에 약간 모자랐던 게 탈모가 거기, 아니거든요. 작가님 그거 할지 마시고요. 침 흘리고 계세요. 제가 탈모가 아니에요. 대표님처럼 풍성족이고요. 그렇죠. 좀 지나치게 풍성해서 네네. 저는 언제나 방바닥만 쓸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온갖 털이 그냥 수북하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해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근데 방송이 이렇게 잡담이 많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 스케줄이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 쭉 할 수 있죠. 예, 사연풀이 들어가야죠. 그냥 사연풀이가 아니라 우리의 제기랄 브로큰 마이크 카인과 함께하는 사연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몇 년 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분은 동아리 방에서 여자인 친구하고 있었대요. 대학생이었던 거죠. 지금도 대학생일래나? 모르죠. 근데 뭐 휴학하고 그러셔서 아직도 대학생이실 순 있잖아요. 그렇지. 9년 전 여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날 이분의 친구가 파인 민소매 티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이분의 눈이 친구의 여자 사람 친구의 가슴골로 향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순간 이분은 그걸 알아채고 흠칫 놀라서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이제 자기 시선이 거기로 갔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요즘 강남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인권 미소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성적인 시선이 여성들에게 충분히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이분은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나빴던 걸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동등한 사람으로서 여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에 저희 이거랑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한번 했었죠.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눈이 가는 것까진 정상이라니까요. 그건 남녀를 불문해서 어떤 곳에 그냥 쓱 하면서 눈이 가는 건 정상인데 눈을 바로 떼는 것 그리고 다시 보지 않으려고 의식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너무나도 정상이시고 너무나도 올바르십니다. 아, 일단 이분에게 공감을 하나 해드리면 사연 주신 분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난 이런 고민의 주체들이 대부분 내가 이상한 걸까라는 어떤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세요 정말. 아, 지극히 네. 정상 정도가 네. 아니라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네, 분인 네. 거고 착하신 분이고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 동등한 사람으로서 여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런 했는데 이런 남성분만 많아져도 저는 진짜 사기 그렇게 여성을 같아요. 바라보고 계세요 이분은 이미 바라보는 건 나쁜 게 아니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남자라면 특히나 뭐 여성들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심해요 남자들이 솔직히 말하면 본능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서 그 다음을 내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안 보려고 의식하는 거야 뭐 그건 이제 하면 되는데 내가 봤다가 들켰을 때 나도 모르게
봤는데 상대방이 오해했을 때 네. 만약에 여기서 친구였다면서요. 친구가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어디 봐? 이러면서.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넘어가 줄 수도 있고 너도 그렇죠. 남자구나 이러고 킥킥킥 될 수도 있지만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싫어, 정색, 결별, 어색, 끝, 관계 결렬 뭐 이런 식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건 여자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봤는데 다음엔 안 보려고 노력한다. 둘째, 만약에 들켰다. 오해가 불러졌다.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미안해 사과한 본인이 나쁜 사람 되는 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과는 오히려 본인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담 핵심이다 지금. 나의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마치 본인도 지금 모르고 봤대잖아. 본능적으로 봤는데 미안해 해버리면 내가 노린 거야. 너의 가슴골을 노린.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를 하면 안 되고 사과가 내가 이랬는데 이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결렬로 가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결렬로 가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 그 남자분의 행실이 나뿐 아니라 몇 번 그런 걸 옆에서 보면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거 눈 봐라 자꾸 저리 간다. 근데 저거 안 떼네. 뭐 이런 거를 내가 여러 번 봤을 때 나에게도 그러면은 결론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요즘같이 요즘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대립에 민감성이 좀 높을 때는 그런 어떤 중간에 약간 유해를 시키려는 시도 없이 바로 이렇게 결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도 똑같은 그런 놈이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터넷 공간에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도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혹은 상대의 의도를 곡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는데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도와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확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 끈기를 갖고 해야 돼. 그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일단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게 네. 무지에서 공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듣겠다. 그리고 자기도 찾아보고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너가 나를 이해시켜봐. 너가 나한테 자꾸 교육시켜봐. 그렇지. 이런 태도는 아니죠. 네. 무지가 공포를 낳고 공포가 증오가 되니까. 무지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친구라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최소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의 방점을 찍지 말고 이해의 방점을 찍어서 아 미안해 미안해 야 내가 본능적으로 봐버렸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다가가면 돼요. 이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나쁜 건 뭐냐면요 분이야. 이렇게 무심코 봤는데 거기서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라 오 너도 여자였어 라고 나오는 사람이 최악이죠. 나 순간 소름 돋았어. 아, 방금 연기 괜찮았어. 괜찮았어? 나 순간 소름 돋았어. 연기 맞아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제 옆에도 한번 앉아 계신다고 의심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말을 들을 때 그거를 자꾸 이제 뭐랄까 머릿속에서 공회전을 시키지 말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뭐 홍 작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철학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 감각기관의 한계를 인하여 물 자체에 다가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이쪽으로 요거에만 사연에만 접속시키면은 남자로만 접속해서 볼게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만 일단 남자분이니까 남자는 여성을 대상화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야. 내가 아니니까 내 주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객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대상화라는 건 대상 그냥 아주 건조한 의미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원래 여기서 성적 대상화라고 쓰이는 말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타자화.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인격 주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아빠는 인출기 남친은 딜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람을 도구화 타자화 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대상화를 하지 말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구를 볼 때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나랑 그 사람이 교류되어 있는 무슨 에반게리온이냐 모든 영혼이 하나가 될게 그런 거 아니라고. 난 절대 저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 대상을 존중하는 것은 대상화가 아니죠. 그럼요. 대상을 도구화하는 게 대상화지. 그렇습니다. 모든 인식은 대상화로 시작하지만 대상화로만 끝나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분은 최소한 대상화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이 대상화라는 말이 인터넷에서도 타자화 도구화라는 말과 다 합쳐버리니까 말이 섞여버려요. 언어가 엄밀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인만 그물처럼 죄인을 색출하는데 그런 말이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상화했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지금 죄의식을 갖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본인 이성애자이시면은 여성을 대상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컨트롤하는 데 방점을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가 죄의식이 되면 그거면 그게 바로 수행해야지 이제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채찍질하고 수행해야지 뭐.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제 동생이 뮤지컬 배우거든요. 보통 제 동생이 뮤지컬 작품에 출연을 하면 해당 작품의 안무 지도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제 발레적인 현대무용 같은 걸 이렇게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연습을 하고 합을 맞추고 할 때 스판 같은 발레복 같은 거 입잖아요. 아, 나 이야기 들었어. 네. 남자나 여자나. 네. 그러면 발레리노들 입는 그 옷.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그 안에 남자는 한두 명밖에 없고 20-30명이 그 플로어 위에 여성들인데 다 똑같은 그 쫄쫄이를 하체에 입으면 그 안에서 제 동생만 남자의 성기가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온몸의 실루엣이 딱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네. 튀어나와 있으면. 그리고 그거 되는 게 있거든요. 남성 네, 원래 그게 네. 더 되게 더 도드라지게 해주고 더 커지고 더. 그러니까 페니스하고 고환이 이게 실루엣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동생은 당황하는 거죠. 처음에 그 다 여자들인데 그러면은 여자들도 이제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 여자들 무용 선수 아 무용 선수래. 무용수들은 그런 거 굉장히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무용수들이 아니니까. 아, 무용수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게 거기 있으니까 시선이 한번 맞췄다가 여성들 거기 있는 이제 그 여자 수련생들도 자기가 남자의 어떤 성적인 기관을 남에 봤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민망해서 서로 이제 시선이 어색한 시선이 교환되고 동생 같은 경우는 아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남자들이 자기 쳐다보는 기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자신의 거기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을 봤을 때 그게 아사모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결론은 수치 플레이 해봐라? 수치 플레이 해봐라가 아니라 아,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소리예요? 들었을 때는 그 수치 플레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부럽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나 이제 홍 작가의 뇌구조를 알고 있어. 그럴 것 같아서 그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에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 거야. 하여간 어쨌든 저 이분 되게 젊으신 분 같은데 훌륭하시고 네, 네 진짜 훌륭하세요. 죄의식 갖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랑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이거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야. 싸우던가 뭐 무슨 여러 가지 사연 단순히 성적인 거 말고도 항상 부끄럽더라도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걸 어디든 적용하시면 단순히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 하나 잃는 것보다. 되게 감수성 예민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이분이랑은 술 한잔하고 싶을 정도네요. 이미 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런 분과 술 한잔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맨스플레인합니다. 꼰대질합니다. 아, 사실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의 세계에서. 야 우리가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럼. 엄한 사람 이렇게 성격이 좋은 분이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착하니까. 누나가 잘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차라리 나가. 우리는 빠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연 옆에서 구경하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린 다른 테이블에서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에 끼지 않고 저쪽만 구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사연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흥미로운 제보 메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강남역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이분은 안 알람을 가리켜서 그 알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무슨 방송 듣고 계시나? 넘어가. 넘어가. 그 알람 재밌게 잘 들고 있습니다라고 운을 떼셨는데 최근에 중식이 밴드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걸 듣고 제 의견을 더해보려 메일을 보냅니다라고. 트위터에서 이제 중식이 밴드가 논란이 된 이유는 여혐 자체보다 특정 정당과 음원 협약을 맺었다는 데 있다고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문제의 핵심이었죠. 예, 네. 예, 그게 정의당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밴드 작품에 여혐적 요소가 들어있다면 비평을 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겠으나 다만 밴드가 정의당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되는 순간에는 음영 계약이긴 하지만 비록 그래도 페미니스트들은 정당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분이 보내신 메일의 핵심이었어요. 네. 정의당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지 뭐냐면 서민층을 대변을 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정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그런 걸로 이제 중식이 밴드한테 정치적 올바름을 제가 검색을 안 한 거야. 정책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때는 진짜 되게 화가 났던 게 아니 한국에서 당대 최고의 미학자가 있는 당에서 이렇게 후진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고려를 해보고 들어보고 이게 혹시 합당하냐 거기에 좀 그런 어떤 뉘앙스나 이미지가 있지 않겠니 한번 들어봐 주시라 이런 해줄 수 있잖아. 그 돈 한 푼도 안 주고 노유진 시켜놓고 왜 이런 걸 정작 필요한 건 왜 이런 걸 안 시켜? 난 그게 그 사람들의 나이브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했다면 이해가 돼. 근데 안 그렇잖아.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중권 교수님이 계시는데 진중권 교수님이 계신 당에서 난 이해가 안 돼. 그분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물어봤으면 당연히 해줬겠지.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이라면서라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일. 경제 계급밖에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다뤄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다루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 언젠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야 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물색을 하고 있고요. 페미니스트이시고 여성이신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만간. 예, 그리고 왜 또 여성이신 분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이 페미니즘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아마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어쨌든 방송으로 어떤 정보를 얘기해드리는데 아마 남성의 입으로 듣는 것이 조금 다른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의 공부하신 분의 입장을 들으려고 저희가 그런 적합한 인물을 물색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공부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성적인 측면은 남성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고민의 치열함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드디어 가볼까요? 아, 나 이 사연 좋아. 2년째 남자친구를 사귀고 계신 29살의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남자친구는 동갑이고요.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남자친구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본인 타입. 아, 너무 좋겠다. 아, 진짜 부럽다. 대화도 잘 맞고 교양도 있고 이분이 생각하는 남자친구예요. 매너도 있고 부드럽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배려심도 넘치고 너무 좋겠다. 헉헉. 그렇다고 물렁물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니다 싶을 때는 자신한테도 단호하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다. 내 눈앞에 나. 아, 이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별로네요. 그때 재밌었는데. 이거 완전 그런 느낌인데. 아, 너무 좋겠다 진짜.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반했다. 그런 단호함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홍 작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분 말씀이 풍성한 머리도 마음에 든다고. 어떡할 거야. 너무 좋다. 오, 탈모도 아닌 거네 그러면. 네. 네. 아, 정말 대나무 같은 분 아닌가요? 이렇게 단단할지도 알지만 힐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너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인가? 예. 저기 계시네요. 저기 그래서, 계시네요. 저기. 그래서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넌지시 결혼까지도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2년이나 만나셨으니까요. 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너무 괜찮아서? 아니 속궁합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 이게 지금 이 메일을 제가 다 긁어올라 그랬는데 그 한이 맺힌 게 제가 두려워가지고 궁합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속궁합 자체가 없대요. 나쁜 게 아니라. 속궁합 뭐 이분 뭐 수도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너무 못한대요. 그거야말로 여성분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몸 위에 올라탄 다음에 1분이든 2분이든 피스톤 운동을 일단 하고 혼자 부르르 떨고 사정하고 축 처져서 끝나는 섹스가 이렇게 무미건조 할 수가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토끼의 교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딱 그건데요. 사실 자기를 만나기 전에 이분을 만나기 전에 성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말에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이분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놈은 경험만 없는 게 아니라 재능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웃긴 게 이분이 그냥 앞뒤로 움직이는 통나무 한 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교육에 들어간 거예요. 먼저 입으로 애무를 해보려고 한 적도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낭만적인 표정으로 난 너에게 그런 거 시키기 싫어 하면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나 이 심리 뭔지 알아. 아, 그 이 뭐 무슨 심리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되시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섹스의 황홀함?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분한테는. 이게 정말 속이 터지는 거는 남자친구 본인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는 이 사연자도 만족하는 줄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그럴 수 있나, 남자가? 아, 저거는 전 이건 알아요. 진짜? 그래요, 네. 아니, 남자들은 왜 그런 정보를 되게 검색을 많이 하잖아, 막.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막.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성의 표정이나 몸짓 이런 거 읽지를 못하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자기를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막 사랑스러운 말을 해준대요.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이 여성분은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르가즘에 올라가는 척 해주기도 싫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황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문제 때문에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까지 된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 외의 부분이 이렇게 잘 맞고 좋지가 않으면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헤어지면 되니까. 근데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너무 사랑스러운 남자친구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리고 넌 못해 라고 말해버리면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 때문에 남자친구가 너무 민망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카인님 네. 네, 아까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 남자의 심리를 단정 지을게요.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아마 거의 99% 맞을 거라고 착한 남자 컴플렉스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거? 이 사람은 일단 경험이 없고요. 이 섹스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했는데 자 그윽하고 만족스럽고 그 낭만적인 그런 표정 그 분위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피지컬한 측면도 중요하고 이모셔널한 측면과 피지컬한 측면이 둘 다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어디선가 잘못 공부해 와서
이모셔널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은 그 상태로 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래서 착한 남자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좋은 모습도 연기일 수도 있어요. 이 남자는 자기 자신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멍청이 그냥 교육이 안 돼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오히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 너 진짜 못한다. 연기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외운 것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말 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은 모르겠어요. 보통의 남자들은 안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말? 어떻게? 너 못한다고. 아, 너 못한다. 그래서 좀 돌려돌려가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봐. 그저 만나고 나서 한 3개월째 얘기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여성분은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나 네, 이런 것도 있는 거 지금. 섹스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사람한테 뭔가를 먼저 얘기할 때 넌 그걸 못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부터 나오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교육의 측면에서 아주 네거티브한 방식이에요.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도 넌 못하는구나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미 글렀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넌 못해. 그건 사실이지.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사실을 알아야지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 옛날 무식 논쟁할 때처럼 그 별로 이렇게 그 긍정적인 발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 못하는 건 사실이지. 너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그분한테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남자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말을 안 난 들어봐봐. 너에게 그런 거 시키기 싫어. 아, 난 너에게 그런 거 싫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모든 거에서 다. 난 너한테 오늘도 오죽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메일을 썼겠냐고요. 말을 이렇게, 안 들어쳐먹어. 이렇게 대상화하지 않는 좋은 남자야 라는 걸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는 너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한테 음란한 무언가를 시키지 않을 것이야 라는 내, 자신의 캐릭터를 지니고 있어. 나랑 섹스를 하지만 정숙한 여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타인의 의견이 지금 신선해. 제가 또 의심하는 건요, 이 남자분이 어쨌든 자신의 판타지가 있고 자신의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걸 충족시켜주려고 할 때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의도 없이 그냥 앞뒤로 움직이는 통나무 상태라면은 본인의 판타지가 무엇인지 본인 것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타인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숙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숙맥도 자기 판타지를 잘 모르는 각종 나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죠. 각종 야동을 같이 좀 봐야 되나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게 이 사람이 어떤 야동을 즐기는가 어떤 데서 반응하는지. 근데 제일 무서운 건 그래서 이 사람의 컬렉션이나 이 사람의 취향을 봤는데 취향이 없다. 이 야동 자야도 아무거나 본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열심히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취향이 있는 게 낫지. 네. 제 생각에 드물지만 남성분들 중에 아주 막 욕망이 강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냥 뭐 그냥 성관계 뭐 하는 거지. 그냥 뭐 그렇지. 그다... 이 남성분이 무성해 될 수도 있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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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흔히 말하는 무성애에 가까운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럼 이 남자는 의무 방어적만 하는 건가? 음? 그렇게 따지면 이 남자는 지금 의무 방어적만 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게 철저하게 연기인 거고요. 근데 그걸 확인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모르고 못 배워서 이러는 것인지. 문제는 지금 이분은 섹스에 관한한 남자가 지금 이런 거고 다른 연애나 대화나 이런 거는 에너지가 맞으니까 맞고 진심이 있으니까 여성분도 좋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게임할 때 항상 캐릭터 고를 때 캐릭터 능력치의 밸런스 항상 이거 있잖아. 예를 들어 농구할 때 펜타그래프를 왜 선수 이렇게 나오잖아. 3점슛 능력치 별5개, 드리블 별5개, 그때 덩크 못함 뭐 보통 그러잖아요. 가드들이. 그리고 뭐 센터 고를 때 3점슛 못함, 근데 덩크 잘함, 리바운드함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취사선택해야죠. 가드로만 돼 있는 팀을 고를 것인가, 덩크만 저는 약간 이 여성분이 불안한 게 네. 이게 만약에 이 남자분이 무성했거나 아니면 아예 소시오패스여서 혹은 정말로 아예 이쪽인 전혀 몰라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앞에 부분 그 잘 맞는다는 부분까지 연기라면 2년이나 그랬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예 나 왜냐면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닌 걸로 가정하고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가면 그건 연기가 아니야. 그냥 그건조차 보는 게 연기야.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페르소나니까.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근데 2년이나 이렇게 됐으면 여성분의 메일을 제가 직접 읽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그런 위화감은 안 느껴졌고. 저는 사실 조금 갑자기 무서운 생각 들었어요. 그 옛날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그런 글들에 빗대서 저 남자분 혹시 디나이얼 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클로즈 게이. 그거는 너무 무섭죠. 너무 나쁜 가정이다. 네. 네, 굉장히 나쁜 가정인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니 가만 있어봐.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이 얘기를 들을 텐데 아.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사이 네.
고 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사이고, 문제는 지금 이분이 그 섹스 스트레스를 질문하셨으니까 난 모르겠으니 우리의 프로 상담 해결러 이 대표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 빨리 알아서 해. 본인이 지금 그 여성분과 남성분의 욕망에 그 갭이 생긴 거잖아요. 차이가 생긴 거라고. 여성분도 그냥 섹스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별로 재미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솔직히 그 섹스에 대해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오르가즘 느껴야지라고 이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하는 거 뭐 무슨 뭐 매너 뭐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자기랑 그 갭이 없는데 거기만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참을 수 없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헤어져야지. 예전에 그 섹스 앤 시티에서 이런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사만다가 만났는데 그 유명한 그 컷이 있어요. 그 사만다가 딱 이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맞는,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나 싶은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 잠을 잤는데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미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섹스 앤 더 시티의 전형적인 플롯이잖아요. 뭐 하나가 빠져 있어. 거기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 크기 위주라서 네. 이게 어떤 손의 승리? 뭔가 좀 이렇게 옳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네. 어쨌든간에 이걸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과 만났을 때 그 욕망의 그 갭이 이분은 성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본인이 이런 표현을 일단 쓰면 안 돼. 다 맞는데 그거 하나만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굳이 섹스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사귈 때 우리 흔히 하는 거 뭐 대화가 안 돼. 나는 뭐 예를 들어 락을 좋아하는데 여친 클래식 좋아해. 혹은 뭐 음악을 아예 안 좋아해. 뭐 나는 힙합 하고 싶은데 쟤는 이런 거 싫어해. 뭐 나 이상한 사람 쳐다봐. 나 쇼미더머니 나갈래 그랬더니 뭐 너 거기 나가면 절규야 뭐 이런 거 있잖아.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걸 이해시켜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욕망 차이가 항상 거기서 그게 비극의 시작이거든.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키울 때 섹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 가르치잖아요. 대화와 뭐 사람과, 그리고 섹스는 마치 부차적이고 늙으면 더 다 소용없다 뭐 그런 거. 물론 제가 늙어보니까 늙으면 소용없는 거 맞는데요. 그 늙기까지 앞으로 아마 십수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느냐?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그 사연자분 남자친구 있잖아요. 저 남자친구분의 하시는 그 행동에서 그래도 이분이 이모션한 거는 하고 계시잖아요. 이모션한 거 없이 저렇게만 행동하는 남자들도 많단 말이야. 아, 그것보단 낫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고. 헤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하긴. 그런데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그 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갭을 줄이려면 대화가 없잖아요. 사실 말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연자분 남자친구분의 가장 급선무는 본인이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덜 상처받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자기야 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건 돌려서 말하는 거지. 돌려서라도 말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도 못하는, 못할 거 아니야.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아까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처럼 네.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성적으로 예, 그런 게 있으면 네거티브하게 접근했을 때는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야 농담으로라도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계십니다. 아니 이랬는데. 우리는 아니고 이제 홍 작가님한테 오세요. 여기 날 보면서 왜 여기 계시냐고. 이분이 텅토네이드와 골드핑거를 장착하신 무한 섹스머신 뭐 이런 거 본인이 한번 받아보시면 안다며. 요즘은 녹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드릴게요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나 그렇게까지 그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법이랄까 합법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법을 우리가 그 얘기해 주는 게 조언해 주는 게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게 2년이나 되셨고 잘 맞는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분이 알아내셔야 될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나은 게 2년 동안 잘 되고 계셨으니까 다른 부분에선 대화가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남자분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가정하에 결국에는 대화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근데, 네, 대화가 근데 안 되고 이런 부부들 혹은 커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는 다양한 상담소가 있죠. 섹스 테라피스트도 네. 있고 아니 비디오 카마스트라 비디오 이런 것처럼 그 정말 근데 교육용 비디오 그죠? 아니야. 근데 나 그것도 이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 아 뭐 이런 것까지 여자랑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한에서는 차분차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헤어지시고 아무리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결국은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선택을 내리기 전에 할 거는 다 해보고 네. 후회가 남지 않게 네. 뭐 이거 정말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겨우
겨우 이거 섹스 하나 때문에 나랑 헤어지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섹스도 잘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의 진짜 내용은 상상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상력이 있고 내 파트너와 교감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선천적으로 잘 안 맞는 속궁합도 잘 맞춰갈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고 이 홍 작가님도 경험해보셨다고 전 옛날에 증언하셨어요. 속궁합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100% 맞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닌 거죠. 네, 아니, 내 받는 것도 있겠지. 근데 그것만큼 큰 게 내 파트너와 시간과 거? 교감과 각자의 상상력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왜 만리장성이라고 선인들이 표현했겠습니까? 그 만리장성은 쌓을 생각이 없다, 쌓을 역량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버린다면은 앞에서 이렇게 잘 맞는 것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잘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지금 남자분들 세 분이 계시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들으면 좀 충격이 덜하겠다. 본인들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느 정도 세 가지의 예시는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봐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저도요. 이 사람도. 저는 이 얘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거티브하게 들었어요. 당신 진짜 못한다. 그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여자가 예를 들어 나 이렇게 해줘. 뭐 해줘. 그러면 그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 좋은데 오빠 힘이 없어. 그렇지. 우리 기준에서 너무 좋은데 와 너 그래? 고마워. 그래? 어디야? 위치 좌표 얘기해봐. 뭐 이런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도 이분한테는 안 통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헤어지는 걸 일단 전제로 나는 네. 다 헤어지래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화, 교양, 매너, 성격, 배려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을 때 섹스가 왠지 가장 그중에 약간 이렇게 저열한 저급한 레벨의 어떤 것 상대방과 맞출 때 그거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교양 있고 학식 있고 훌륭하시고 나랑 대화 잘 맞고 하면 그게 더 좀 좋은 가치가 아니냐 약간 가치 판단 위주로 네. 배운 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똑같아요. 등가예요. 1부터 10까지 대화, 배려, 매너 뭐 그중에 섹스 다 그거거든요. 취향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애들한테 사랑이 정신활동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명상이 아니라고. 등급을 나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고민이 그게 다 맞는데 단지 섹스 그까지 섹스인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 근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 너무 네. 큰 건데도 불구하고 배운 걸로는 이건 그까지 거야. 그럼 뭔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섹스 하나 때문에 헤어지면 나머지 게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지. 그렇죠. 너무 커 보이고 물론 이렇게 다 되는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디 또 있어요. 이 하나만 있겠어? 그렇긴 한데 하나만 있겠어? 잘 없기도 하더라고.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남자 입장에서도 어떤 그 원하는 워너비의 여성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다 서로가 남녀가 연애 시장에 나오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치를 자꾸 자기가 이게 그까지 섹스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중에 하나가 하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거지. 아, 이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한데 내가 고까지 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소용돌이 치는 내 자신이 정말 후지고 나 음란한 여잔가. 이런 생각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말라고. 대화 맞고 뭐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기회인 건 아는데요. 이미 본인은 이 사람과가 시도를 다 했을 때 얘기해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본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얼만큼 이것이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그치. 대해서. 그리고 관계든 상황이든 쭉 가야만 한다면 차선책은 있어요. 또 매직 완드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끊죠. 네. 네. 좋습니다. 몇 년째 저 매직 완드라는 단어를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여성분은 갈수록 성욕이 확장된다면서요. 20, 30대, 40대가 되면 더 그렇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늙은 입장에서 얘기해주자면 빨리 헤어지세요. 그렇지. 고통은 가중될 테니까. 고통은 가중된다. 이게 지나면이 아니야. 그렇네. 남자분이라면은 오히려 뭐 또 다른 거 다 잘 맞는 여자친구면 그게 또 좋을 수 있겠다. 나중 지나면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 여성분이면 난 그걸 참아 장담 못 하겠는 거지. 저는 그냥 응원해 드릴게요. 상상력과 교감을 맞추는 게 섹스라는 작업인데 잘 가르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분은 사실은 남사친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긴 하다. 그렇죠. 남사친은 최고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 결정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해볼 거를 해본다. 저는 좀 죄송한 좀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아니 근데 맞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해본 다음에 나의 생각 같이 판단하지 마시고 다 등가 중에 내가 하나가 지금 나랑 이 사람이랑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다. 무엇보다 대표님 말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 핵심은? 핵심? 핵심. 내가 지금 승가가 승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섹스를 욕망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요건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한 줄 요약.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해 계속. 네. 술자리에서도 이런다니까 이제. 진짜 어이없어요. 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10분 떠들고 그거를 이제 한 줄 요약한 다음에 1분 떠들고 다시 한 줄 요약을 하죠. 그게 무슨 한 줄이야? 마지막에 한 줄이니까. 역시. 그랬구나. 없던 게 있던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불편한 상황이 잘못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잘못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남자친구분도 잘못돼 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않을 수 있었어?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선악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방향을 찾으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님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등가다. 남자친구분 너무 좋잖아요. 저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것도 즐거움인데 섹스도 사람한테 주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거 뭐 이 사람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사는 것도 저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분이랑 제일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너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아깝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마음은 만약에 들잖아요. 그럼 그 본인의 얄팍함을 약간 검증해봐야 돼요. 아니 그리고 사연자분은 저런 남자 너무 괜찮은 남자분도 만날 정도로 사연자분 좋은 사람이신데 뭘 그렇게 또 겁을 내세요? 그리고 아까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본인의 행복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짐으로써 놓아줌으로써 어느 편이 더 행복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 제가 할까요? 네. 네. Drop the beat. 저는 응원해드릴게요.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잘 키워서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가시길 그 기도해드리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임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계신 건데 다른 건 다 됐어요. 이 마지막 하나 마지막 고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그 완료하고 이 마지막 하나까지 완료를 하면은 기쁘고 명예도 있고 아주 행복할 텐데 뭐 그래봤자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지금 하나 생각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는 게 왜 성욕이 남자들은 특히 알 거예요. 남자들 주로 사정 기준으로 성욕을 해소가 되니까 여자들보다 네. 좀 더 단순하잖아요. 애매할 때 남는 그 희끄무리한 욕망 알죠. 남성들이 뭔가 말이야? 뭔가 해, 뭔가 미쳐 다 해소가 안 되는 뭔가 다 해소가 특히 10대 때 그러잖아. 지금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희끄무리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뜨거운 욕망이었다가 해소를 했어. 뜨거워서 이제 색깔 다 빠졌는데 뭔가 희끄무리하고 허연 어떤 욕망이 덩어리가 저 밑에 아직 있어요?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 왜 현자 타임 후에 남는 찌꺼기. 아니 아니 그거보다 현자 타임 아직 타임이 오지 않는 아직 안 온 거. 아직 안 오고 완전히 아직까지 더 조금 더 이거 나가야 되는데 더 뭔가 하고 싶은데, 없애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성행위를 막 한 세 번 네 번 했어. 근데 막 이쯤 되면 이제 와 진짜 완전 난 좀 할 만큼 탈진. 했어 탈진해야 되는데 뭔가 뭔데 몸은 또 힘들고 막 이게 성욕이 뭐가 문제냐면 뭔가 지분거림. 아까 같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씨 됐어 나 집에 갈래 이러면 끝나는 건데 성욕은 관계를 해봐야지 나의 또 그 깊이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면 이 풀리지 않는 희끄무리함 때문에 사람이 이게 미치겠는 거야. 찝찝함이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을 하시는 거지. 신발 속에 들어간 돌처럼. 오~ 맞아 맞아 완벽해요. 그래. 오~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 이분이 말한 그 대화 배려 뭐 성실 이런 거는 아니어도 그만일 수 있잖아요. 아 뭐 의자 내가 빼지 뭐 커피 그때 아 이거 내가 커피 내가 갖다 줄게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담배 펴 그래 뭐 내가 뭐 내 남자친구인데 담배 펴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 성욕이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될 때 많잖아요 진짜 뭔가 아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인연을 하신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희끄무리함 때문인 거거든. 이게 바로 제어가 딱 안 되는 그 기분 있잖아요. 아 설거지하기 싫은데 에휴, 그럼 내가 해주지 이런 느낌으로 바로 딱 전환이 안 되는 그 기분이잖아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이 되시라고 그렇지. 이미지화 해보시라고.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감을 해드려야 되잖아. 진짜 쉽지 않아. 왜냐면은 처음 들어갈 때 우리 항상 기대하잖아. 아, 예를 들어 이번에는 내 남친과 좀 더 즐거운 밤 오늘 완전 나 세팅하고 함께 있을 때 오늘 즐거운 데서 식사하고 오늘 속옷도 예쁜 거 입고 오고 오늘 식사도 멋있게 멋있는 데서 했고 해서 그 기대를 항상 그렇게 하잖아. 근데 하고 나서 이렇게 섹스를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떤 갈등에 막 이렇게 막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깔끔하게 에휴 됐어 이러면 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시겠네요.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24시간 동안 담배와 음료수를 즐기고 오면서 카인을 감금해 놓고 나갔다 와야 되나? 네? 도망 못 치게. 카인님은 저와 함께 수행을 하면서 의자에서 붕붕 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담배 피러 갈 겁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